얼마 전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죠. 사고 났으니 피해 상황을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네.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확인 단어 그냥 뺑뺑이네요. 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일을 끝마친 오토바이 배달기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승용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이 오토바이 기사들이 곧장 뒤를 쫓습니다. 와, 멋지시다. 차대가 이제 우회전하다가 팡 소리가 나는 거였고 야 이건 일났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큰 건이다 이러고 제가 쫓아가면서 추격을 시작한 거죠. 승용차 운전자는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도주했습니다. 길이 막혀있자 중앙선 침범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한 대와 추가 추돌을 했는데 배달기사들은 멈추지 않고 뒤를 쫓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내달리는 승용차의 아찔한 모습 보이시죠? 진짜 위험했네. 마치 도로 위를 나는 듯해 보입니다.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주차된 차를 또 들이받습니다. 아이고야. 계속해서 들이받습니다. 올라타가지고 이제 차를 받고 차가 완전히 엔진도 주저앉고 그 상황에서 꼼짝도 못하니까 이제 완전히 차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버리고 도망갔어요.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승용차는 인도 연석을 들이받고 점프해서 차량 두 대를 추가 파손시켰고요. 아이고. 운전자는 인근 빌라에 서둘러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뒤따라온 배달기사들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옥상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배달기사들이 직접 데리고 내려온 것으로 1km를 달린 위험천만한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멈춰서 있는 거 보고 이제 차에 확인은 차 안에서 술 냄새 엄청 많이 났고 아, 역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완전 눈에 힘이 없고 만취였군요. 그냥 얼굴 엄청 빨갛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막 아 저 괜찮다고요 알아서 할게요 막 다친 사람 없으니까 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만 했죠 계속. 이번 사건으로 파손된 차량 4대 추격 과정에서 망가진 오토바이 한 대까지 총 5대와 추돌한 승용차는 거의 반파 직전 상태였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뜩이나 거기 노인 보호구역이랑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나중에 또 잘못하면 그 사람도 운전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또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 이 생각을 일단. 승용차의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고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들의 도움 덕에 인명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됐는데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절돼야겠죠. 자, 며칠 전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트럭에 실린 접시물 높이지 않에 걸려 와르르 쏟아지죠. 깜짝 놀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저런, 와. 어머. 오. 높이세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하상도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트럭이 갑자기 걸렸어요. 보시면은 와. 위에 뽕에 안 걸리고 밑에 뽕에 걸려가지고 걸려서 뒤로 넘어올렸는데 그 밑에 봉이 안 끊어져가지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봉이 없었으면은 그대로 뒤로 넘어와서 제 차에 다 꽂히는 상황이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떨어진 접대물이 도로를 나뒹구는 상황. 트럭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에게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나 못 봤어. 어떻게 안 도와드려도 되나? 차들 먼저 보내고서 혼자서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안 죽어서 다행이라고,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높이 제한 고조물을 지날 때는 차량의 높이나 접재물의 높이를 꼭 확인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출항한 예인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기관실에서 시작됐다는 불길은 갑판을 뒤덮을 정도로 커져 있었고 검은 연기가 멀리서도 가득했습니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가서 이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제했죠. 3명을 구제했고. 승선원들은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진화가 불가능해지자 해경에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연안 구조정이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대형 함정도 많이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같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외부에서 물을 뿌리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물길이 기관실 안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고 1,500톤 및 300톤급 경비 함정과 소형정이 합동해서 진화 작업 펼쳤고요. 기관실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예인선은 항구로 무사히 이송됐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소떼들. 자, 그런데 이상한 모습의 소가 화면에 등장하죠. 저 친구는 커다란 통을 끼고 있는 듯. 이 소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소가 있는 거예요? 대체. 소가 그 도로가에 있는 그 물통을 안에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머리를 넣어가지고 안 빠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목이 말랐던 소가 길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통을 물통으로 착각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놀란 제보자의 마음과 달리 어쩐지 여유 있어 보이는 소. 하지만 이 소에게도 이런 경험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겠죠. 평소 방목돼서 길러지는 소들이라 발생했던 해프닝 같습니다. 네. 뭔가 귀엽네요.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상한 모자를 쓴 친구가 걱정된 건지 소떼들도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빨리 했습니다. 소 머리에 큰 물통이 낑겼다는 지령서를 들었는데 제가 진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일단 소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루프로 고정하려고 했는데 소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딸려갔거든요. 네, 해치려는 거 아니야. 도와주려는 거야. 이런 소방관의 마음도 모르고 힘자랑하는 소 때문에 소방대원들 진땀을 흘리네요. 네. 소가 오해할 수 있죠. 네,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무섭죠. 소도 힘이 많이 들었는지 멈추더라고요, 알아서. 물통을 뺐는데 여기 목 쪽에 살짝 피가 살짝 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 좀 시간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니까 지금 좀 잘 먹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난 2월 독도 해상으로 출동한 해경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인지 큰 선박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독도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원 한 분이 뇌졸중 의심되어 긴급 이송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상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통 해양경찰 함정으로 이송을 하지만 환자가 매우 응급한 상황이어서 헬기 이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으로 헬기와 선박은 심하게 흔들렸고 선원을 구하기 위해 헬기에서 구조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뚫고 무사히 선박에 착지한 해경. 곧바로 환자부터 찾습니다. 선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환자를 선원들이 급하게 데리러 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환자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빠른 이송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환자를 들 것으로 옮겼고요. 옮긴 후에 몸을 고정하는 안전장치도 꼼꼼히 채웠습니다. 바람에 환자가 흔들리지 않게 조치하면서 서둘러 헬기로 복귀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구조했지만 의식을 잃은 환자의 모습 보니 마음이 더 급해지죠. 헬기로 향하는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건지 해경의 시선이 자꾸 위쪽을 향합니다. 동료 해경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무사히 헬기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 끝 아닌가요? 해경이 다시 선박으로 또 향합니다. 네. 선원들은 심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구조줄을 잡고 해경을 돕고 있습니다. 왜 다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구조 상황이지만 보호자 없이는 갈 수 없다는 네. 겁니다. 일단 파도가 많이 치다 보니 배가 흔들려 줄이 선박의 구조물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구조줄이 선박의 구조물에 걸리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선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발벗고 나섭니다. 선원들의 도움과 해경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문제는 금세 해결했고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실시한 악천후 대비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호자를 무사히 이송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보호자도 헬기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해경은 헬기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진행했고요. 병원 치료 후 환자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